맹꽁이 중국어 TV. 171회입니다. 꽁이 중간 정리 잘 해주셨죠? 아, 요즘 뭐 꽁이가 아주 맹이를 갖다가 좀 힘들게 하려고 하는지 그냥 예문이 많이 길어요. 오늘도 좀 예문이 긴데, 좀 길어요. 아, 저기 이제 발음이 되게 쉽게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여름이 좀 많이 거슬려도 저희가 중간 정리 꽁이가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제 목소리가 좀 거슬리는 분들은 중간 정리로 좀 이렇게 좀 공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고 또 제가 빠질 수는 없잖아요. 아우, 맹이가 빠지면은 그 약방에 감초가 빠지듯이 예, 너무 아무튼 예, 밋밋합니다. 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아, 오늘도 좀 많이 걱정이 되는데 한번 맹이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오늘 패턴. 여기 패턴이, 어떤 패턴은 문장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석을 제대로 해드리려면은. 네. 자, 그러면 오늘도 또 간단한 패턴 배우사를 시작해 자, 보겠습니다. 맹이야, 오늘도 힘차게 네, 가봅시다. 출발. 就这样, 还呢? 주, 저, 양, 하이, 너. 이거는 이렇게까지, 이런 식으로 무엇을 해도, 그래도 여전히 어찌하다. 즉, 비록 이제 최선을 다했지만, 무엇을 하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다했지만, 혹은 이미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객관적인 요구 수준이나 타인의 요구 수준에 미달임을 나타냅니다. 엄청 복잡해 보입니다. 예문 보면은 이해가 훨씬 빠르게 되죠. 그래서 예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요 생각을 머리에 살짝 담아 두시고 이거는 그냥 스쳐 지나가면 됩니다. 예문을 보러 가 보겠습니다. 역시 예문을 통해서 배웁니다. 네. 나는 이렇게 하루에 겨우 한 끼만 먹는데도 체중은 여전히 줄지 않는다. 我就这样一天只吃一顿, 体重 还减不下来呢. 我就这样一天只吃一顿, 体重 还减不下来呢. 我就这样, 여기서 这样은 이제 이렇게인데 앞에 就자, 이제 就는 이제 겨우 뒤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지금 강조를 하는 거예요. 뭘 강조를 하는가? 하루에 이 顿은 여기서 顿은 한 끼, 두 끼를 얘기하는 겁니다. 吃一顿, 한 끼를 먹다. 只吃一顿, 한 끼밖에 먹지 않는다. 한 끼만 먹는다. 이렇게 하루에 겨우 한 끼만 먹는데, 한끼 먹는 것을 강조합니다. 体重, 체중. 减은 이제 무엇을 줄인다는 뜻입니다. 낮춘다, 줄인다. 减不下来는 낮추지 못한다, 줄이지 못한다. 여전히 줄이지 못하고 있다, 체중을. 지금 아마 살이 많이 쪘을 때게 진짜 어떤 데는 이렇게 하루에 겨우 한 끼만 먹는데도 체중은 여전히 줄지 않는다. 我就这样一天只吃一顿, 体重 还减不下来呢. 我就这样一天只吃一顿, 体重还减不下来呢。我就这样一天只吃一顿, 体重 还减不下来呢. 我就这样一天只吃一顿, 体重 还减不下来呢。근데 이게 이해가 됩니까? 왜요? 아니 한 끼만 먹는데도 이게 살이 찐데 뭐한 끼를 어디 저기 어디 양푼에다가 퍼먹습니까? 아니면 이게 한 끼를 고칼로리로 먹지 않으면 몰래 간식을 먹든지 그렇게 꼭 있겠지 분명. 아이 저는 이게 아이 뭐 논리는 간단한 거 아닙니까? 살이 찐다는 거는 내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오는 것보다 많으니까 살이 찌는 거고, 그렇죠. 예? 그 예전에 어떤 그 실험하는 TV를 봤는데 열심히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과 음식을 식단 통해서. 식단을 통해서 정말 절제해서 먹는 것을 했는데 그 체중 효과가 매 열심히 운동하고 마음대로 먹는 거예요. 진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운동 진짜 열심히 해요. 예. 그 다음에 식단, 이 사람 운동 안 해요. 아니에요. 식단만 조절해서 해요. 근데 효과가 식단을 조절하는 게 훨씬 많은 거예요. 물론 운동도 하고 식단까지 조절하면 이건 뭐 저죠. 최고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식단 조절이 어떻게 보면 체중 조절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그때 그 TV에서 전에 봤던 연구 결과 보면은 식단 조절이 이게 체중을 줄이는 데 있어서 70% 차지한대요. 운동은 30%. 그러니까요.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사람들 한끼 먹으면서 막
과자든 뭐든 뭐단거 먹고 뭐막 입에 땡기는 거 드시고 또 밥은 안 먹고 탄수화물을 이래가 안 먹고 이거 좀 문제 많습니다. 아무튼 이 말이 너무 길었는데 이거 빨리 넘어가야 네, 됩니다. 빨리 넘어가는데 얘기 하다 나면 끝이 없습니다, 이거는. 요즘 제가 말이 너무 많아져요. 큰일 났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예문 보러 가보겠습니다. 다음 예문 봅니다. 네. 그는 이렇게 밤낮없이 일해서 돈을 벌고 있지만 그의 아내는 그래도 불만이다. 그래도 성에 차하지 않는다. 他就这样没日没夜的干活挣钱，他老婆还不满意呢。他就这样没日没夜的干活着挣钱，他老婆还不满意呢。哎，그래서他就这样，이렇게이제겨우 뒤에 걸 강조합니다. 무엇을 강조하는가? 매일 매일 매일은 이제 매일은 여기서 낮을 표시합니다. 낮 이에는 밤 이렇게 매일 매일은 낮도 없고 밤도 없으면 밤낮 없이지요. 밤낮 없이 干活 일을 한다. 挣钱 돈을 번다. 일을 해서 돈을 버는데 밤낮없이 여기서 타 老婆는 아내를 얘기합니다. 아내. 뿜 만이는 만족해 하다지요. 근데 앞에 부자를 붙였기 때문에 불만족하다. 즉 만족스러워하지 않다, 불만이다, 성에 차하지 않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남편이 남자라서 이렇게 밤낮없이 일을 해서 돈을 버는데 그의 아내는 여전히 불만이에요. 불만이 많습니다. 他就这样没日没夜地干活挣钱，他老婆还不满意呢。他就这样没日没夜地干活挣钱，他老婆还不满意呢。他就这样没日没夜地干活挣钱，他老婆还不满意呢。他就这样没日没夜地干活挣钱，他老婆还不满意呢。네, 제가 할말 많지만은 오늘 저기 그러면 안 됩니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입 닫고 이거 넘어갑니다. 예문 읽으면서 맹기할 말이 아, 왜 많았을 이렇게 것 이런 예문 같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사람 입을 간질간질하게 합니까? 빨리 넘어갑니다. 빨리 넘어갑시다. 넘어갑니다. 지금 물가가 너무 높아서 우리는 이렇게 아껴 먹고 쓰지만 한달 월급으로는 쓸 돈이 부족하다. 혹은 한달 월급으로는 여전히 부족하다. 现在 物价 太高了. 我们 就 这样 省吃俭用. 1个月 工资 还 不够 花 呢. 现在物价太高了，我们就这样省吃俭用，一个月工资还不够花呢，花呢，花呢，花呢，花呢，花呢。现在지금 物价 물가 太高了，이제 너무 높았어. 물가가 너무 높다는 게 진짜 모든 것이 비싸다는 얘기죠. 我们 就 这样, 우리는 이렇게 이제 뒤에 걸 강조합니다. 뭘 강조하는가? 省吃俭用. 여기서 省吃는 아껴 먹고, 俭用 아껴 쓰지만. 그러면 아껴 먹고 아껴 쓰지만을 같이 얘기합니다. 아껴 먹고 쓰지만. 이거에 공지는 월급을 얘기합니다. 이거에 공지 한달 월급. 뒤에 이제 화 나옵니다. 돈을 쓰다는 우리 화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还不够花呢，不够는 부족하다, 모자라다 뜻입니다. 不够 花呢 하면은 돈을 쓴다는데 뒤에 굳이 钱이 안 들어가도 이렇게 不够 花 하면은 그쓸 돈이 부족하다, 여전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한달 생활하기에는 월급으로. 现在 物价 太高了, 我们 就 这样 省吃俭用, 1个月 工资 还 不够 花呢。现在物价太高了，我们就这样省吃俭用，一个月工资还不够花呢。现在物价太高了，我们就这样省吃俭用，1个月工资还不够花呢。现在物价太高了，我们就这样省吃俭用，一个月工资还不够花呢。예，지금 입이 간질간질해 죽겠습니다. 빨리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그는 매일 밤늦게까지 공부하여 노력하는데도 성적은 여전히 올라가지를 않는다. 점처럼 올라가지를 않는다. 他每天学习到很晚, 就这样努力, 但他的成绩还是上不去呢. 他每天学习到很晚，就这样努力，但他的
지 하이스 샹부 치나. 네, 아주 잘 읽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타 매일 그는 매일 무엇을 하는가? 주에씨 공부한답니다. 헌완은 밤늦도록 밤늦게까지 쭉쭉 노리 노력하는 걸 지금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는데 타더 정지 정지는 성적 그의 성적은 상부추 그래서 상부추면 올라가답니다. 상부추 하면 올라가지 않는다. 네, 성적은 좀처럼 올라가지를 않는다. 여전히 올라가지를 않는다. 노력에 비해서 너무 올라가지 않는 뜻입니다. 他每天学习到很晚，就这样努力，但他的成绩还是上不去呢。他每天学习到很晚，就这样努力，但他的成绩还是上不去呢。他每天学习到很晚，就这样努力，但他的成绩还是上不去呢。 네. 네. 아, 오늘은 예문도 너무 길고 그 예문이 제가 막 그냥 말하고 싶은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네, 너무 많아요. 맹이가 말하고 싶은 내용들이. 입이 간질간질했는데 뭐 참느냐고 오늘 양쪽으로 아주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아주 수고 많으셨어요. 네. 오늘은 이제 너무 피부에 와닿는 이제 예문들이 많았습니다. 네. 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그냥 나가기 읽기 없기 구독, 좋아요, 알림 꾹 부탁드려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